내년 증시가 기업 이익 성장세 둔화와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산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기보다 나누어서 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주식에 대해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배당과 리츠 등 인컴, 즉 정기적인 수입형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추가 자금 투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시에는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높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주로 꼽힌 J컨텐츠 리와 덱스터 등의 주가도 컨텐츠 공개 이전부터 많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은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지난 9월부터 3개월 이상 장기 집권 중이었던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1위에 오르기까지 8일이 걸린 만큼 지옥의 인기 속도는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은 부산행 연상우 감독 작품으로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등이 출연했는데요. DP에 이어서 J컨텐트리의 손자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지옥 관련주로는 J컨텐트리와 덱스터가 꼽히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탄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수익성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메타버스나 NFT를 기반으로 추가 성장이 점쳐지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SK증권은 KT를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1조 원으로 분기 최대 수준을 기록한 B2B 매출이 6%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SKC도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화학사업부 이익률이 30% 이상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시현했다는 설명입니다. 유한타증권은 가시적인 실적 호재가 기대되는 크래프톤과 NC소프트, DB하이텍 등을 추천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기와 농심, 솔리드 등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2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기로 하고 이번 주 중에 공식적인 발표에 나섭니다. 삼성의 해외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아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과 연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결정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10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8%에 달하고 삼성전자는 2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14%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망 문제로 출하량 부진을 겪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는 공급 우려 해소와 신제품 출시 효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폴더블폰 관련주 매수에 나설 때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로는 KH바텍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폴더블폰에 접고 펴는 부품인 힌지를 삼성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도 힌지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2분기 412억 원이었던 매출이 3분기에는 3배 이상이 늘어난 14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카메라 모듈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3개인 트리플,
4개인 쿼드러플 카메라 모듈 채택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출하량 증가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들 종목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 매출이 늘면서 성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시장 규모가 10년 안에 570억 달러, 약 67조 5,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 공간 속의 아바타를 위해 돈을 쓰는 아바타 경제가 확대돼서 명품 업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전체 명품 시장에서 메타버스 비중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며 명품 업계 이익이 최대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방, 외투, 신발 등을 만드는 소프트 럭셔리 명품 브랜드가 보석과 시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하드 럭셔리 브랜드보다 메타버스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평가했습니다. 아바타가 착용해도 잘 보이지 않는 명품 시계보다는 명품 외투 등이 메타버스에서는 더 인기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바타 경제의 혜택을 받을 종목으로는 프랑스의 명품 업체 캐링을 꼽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하나 들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미국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디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약 8% 가까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 자문 업체죠. 에버코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탑픽 선정으로 일단 좋은 소식이 좀 들렸던 건데요. DRAM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 정도엔 회복할 전망이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내년 2월 또는 5월 정도에는 실적이 좀 바닥권을 좀 다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7.8%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램 가격이 내년 2분기에는 이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고 국내에서는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국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RAM 관련해서 주가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SK하이닉스는 물론 당연히 DRAM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삼성전자는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DRAM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4분기 DRAM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전망으로 해서 반도체 결론이 상당히 좀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도 2분기 안에는 바닥권에 좀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좀 바닥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인식이 좀 깔리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4%로 1위고요. SK하이닉스 27.2%로 2위, 마이크론 22.9% 3위인데 마이크론이 지난 금요일 날 8% 가까이 급등했다는 것은 국내 관련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할 점은 오늘 반도체 관련 주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은 갭상승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지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장마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바닥권에 대한 흐름 인식이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윗골을 달고 좀 밀린다고 하면은 아직 다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이제 그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반도체 관련주 종목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목해서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